저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바로 미션 310팀입니다. 이분들이 우리 외곽 경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행진 나갈 때 전체적으로 행진 지휘를 해주십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집회가 끝났는 줄 알고 신도 벗고 편안한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다. 여러분 미션 310팀 여러분 모시겠습니다.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. 미션 310팀. 다 올라오세요. 미션 사무국도 다 올라오세요. 대체 사무기고 써도 괜찮을 거 다 올라오세요. 빨리 올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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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인간 단장도 올라오세요. 김 단장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괜찮아요.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 미션 310의 단장이신데 행진 다 끝나니까 끝난 줄 알고 발에 무좀이 있는지 조리로 가다 신으셨어요. 그래서 안 올라오려는 걸 제가 그대로 보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미션 310팀에게 부탁드립니다. 제 복장이 좀 굉장히 불량스러운데 오늘 응급실에 다녀와서 그렇습니다. 이해를 해주시고 또 뭐 개별적으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부대 체력, 대표 국민들께 대하여 경례! 바로! 저분들이 바로 특전사. 여러분,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특전사 대표에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. 예, 네, 정말 우리 그, 동아맹시점 앞에 일파만파, 이렇게 제가 후방까지 조금 전에 그 조옥순 대표님과 같이 있다가 제가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자리를 변기 지금 한 50대파 같지요? 예. 조승 우리 그 대표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.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, 이 땅에 잘못된 문재인 정권은 6.25 사변 이후에 30년간 노획장으로 땅굴을 파고 그 주체 사상에 이끌어온 이 책을 저는 육태공 구용사 장군님에게 부탁을 하여 전설 없는 전설 이 책을 빌어 만들어 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것은 3년 동안 각종 태극기 집회 무대에서 말씀을 드려도 야이 자스가 니 혼체 니가 뭐였게 자스가 육군대장 대통령 치과도 말라누고 그 당시 너 특전사령관 조영정호영인가 멍하는 그 친구도 말 안하는데 니가 자스가 뭐야 이 자스가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전설 없는 전선책에 정말 낱낱이 기록을 했는데 2017년 1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누구라는 모르지만은 저 전화기를 못 쓰게 만들었더라. 잘 아시고 이 책에 전설 없는 전설은 이 땅을 바로 잡는 오늘날의 각탈 정부의 문재인들이 그 일당들이 드론킹이고 백동무와 인수를 타고 가는 그 각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. 정말 너무나 우리 급전 요인들의 여러분들
안전을 위해서 3년 동안 고생 가운데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